안녕하세요. 레이티비입니다. 아직도 많은 피겨 팬들이 잊지 못하는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사건의 주인공이 이제 와서 뜬금없는 고백을 하는 바람에 급하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국내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전해졌기 때문에 러시아 반응을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연아 선수가 은퇴를 결심한 경기이자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참가한 소치올림픽은 엄청난 관심 속에 치러졌습니다. 당연히 김연아 선수가 과연 올림픽 연패를 달성할 것인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쇼트와 프리를 모두 클린하고 역사에 남을 명작을 선사한 김연아 선수를 제치고 금메달을 가져간 건 후보조차 거론되지 않았고 그 어떤 세계대회에서 존재감도 없던 아델리나 소트니코바 선수였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 충격의 프리스케이팅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의 점프 모두가 엉망이었던 컴비네이션 점프에조차 엣지와 회전수 그리고 지오의 감점을 최대한 눈감아주던 경기를 말이죠. 국내외 언론에서 경기 결과에 대한 기사가 쏟아졌고 여론도 들끓었지만 그 난리통에 의연했던 건 오히려 김연아 선수였었죠. 소치 2014 피겨 금메달 판정을 촉구하는 150만 명의 서명. 가디언 2014년 2월 21일 논란의 아델리나 소트니코바 새 금메달에만 집중. NBC 스포츠 2014년 2월 21일 김연아의 은메달 정치인가 형편없는 스포츠맨십인가 더 디플로와 2014년 2월 24일 ISU 피겨 판정에 대한 한국의 제소 접수 NBC 스포츠 2014년 4월 16일 김연아 선수는 소치올림픽을 끝으로 미련 없이 빙상을 떠나며 레전드가 되었지만 소트니코바 선수는 금메달이 무색하게 그 이후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내지 못한 채 사라져갔습니다. 그렇게 잊혀져가던 소트니코바가 지난 7월 6일 타타르카 FM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게스트로 인터뷰를 하던 중 발리에바의 도핑을 언급하며 갑자기 자신도 도핑 판정을 받은 적이 있다는 뜬금없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피겨 선수 소트니코바는 2014년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인정. 타스통신 2023년 7월 6일 소트니코바는 재판을 받아야 했지만 나중에 두 번째 샘플 검사 결과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끔찍한 기분이었고 우울한 상태였습니다라고 2014년을 회상했다. 이렇게 실언도 고백도 아닌 어처구니 없는 소트니코바의 발언이 유튜브로 중계되자 러시아 언론은 바로 반응을 했습니다. 러시아 반도핑기구는 2014년 소트니코바의 도핑 테스트 양성 결과는 없다고 밝힌 타스통신 2023년 7월 6일 러시아 반도핑기구는 이 문제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이 문제의 쟁점은 2016년에 밝혀진 러시아 도핑 스캔들에 소트니코바도 관련되었었는가입니다. 그러나 러시아 언론은 소트니코바의 기억에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네요. 충격적인 고백. 소트니코바의 도핑 인정. 9년 동안 숨겨진 이유는 스포츠 24. 2023년 7월 6일 2016년 말에 이탈리아 매체인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는 러시아 도핑에 관한 세계 반도핑기구 보고서에 소트니코바의 이름이 언급되었다고 보도했다. 특히 검사가 조작된 선수 목록에 소트니코바가 포함되었다고 언급했다. 러시아 도핑을 세계 반도핑기구에 폭로한 전 모스크바 반도핑연구소장인 그레고리 루드첸코프는 소트니코바에 대해 증언하지 않았고 그녀는 도핑 프로그램의 일부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징계위원회는 선수의 도핑 방지 규정 위반을 입증할 증거를 얻지 못했다. 따라서 소트니코바의 징계 조사는 종료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런 소리는 처음 듣는다. 이건 헛소리다. 이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말할 가치가 없다. 세계반도핑기구 국제올림픽위원회를 향해 소트니코바의 도핑 발언에 대한 답변 촉구. 타스통신 2023년 7월 7일 세계반도핑기구는 아델리나 소트니코바의 최근 도핑 발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연락할 것을 제안했다. 러시아나 우리나라나 이 뜬금없는 발언에 대해 아직 얼얼한 분위기고 답변 없는 질문들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때문에 댓글과 커뮤니티의 의견들도 2014년을 다시 소환하는 분위기예요. 그렇다면 러시아는 어떤 분위기일까요? 스포츠24 기사와 같은 논조로 2016년 도핑 리스트에 소트니코바가 없었다고 주장한 러시아 블로그에 달린 댓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도 말하기 전에 생각해야 하지 않나? 소트니코바의 발언이 이미 서양, 일본, 한국의 언론에 인용되었다 해도 놀랍지 않아. 듀아멜, 네이브리즈 등의 분석을 기다릴 거야. 그리고 한국의 김연아 팬들이 얼마나 기뻐할지 상상하기도 무서워. 오늘 레딧에서 제일 인기 있는 스레드가 뭔지 알아? 김연아에게 금메달을 줘야 한대. 이미 오늘 아침 모든 한국 언론 뉴스에 김연아의 금메달 반환을 요구하고 있어. 어떤 나라든 가장 인기 있는 선수 중 한 명이 잘 알려지지 않은 개최국 소녀에게 홈 올림픽에서 패배하고 설득력 없는 승리를 당한다면 분노할 거야. 소트니코바가 가장 어리석은 선수인지 아님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무언가가 있고 공개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어. 하지만 지금 이 문제에 대해 얘기하는 게 여전히 끔찍하게 멍청해. 이건 소트니코바가 멍청한 걸 한 번 더 증명한 거야. 이런 경우 조심하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서 말해야 해. 9년이 지난 일에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건 무책임한 행동이야. 조금이라도 뇌가 있다면 올림픽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를 대표했으며 러시아 피겨의 얼굴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B샘플은 선수 요청으로 공개됐고 A샘플은 양성이 아니었다. 소트니코바는 결국 수상암경에 든 샘플과 함께 리스트에 올랐다고? 어떻게 본인 일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글쎄, 소트니코바는 영리한 곰이 아니거나 단지 관심이 필요한 것 같은. 재밌네. 우린 누가 상을 받든 뺏기든 박탈당하든 이미 혼란스러워. 도핑기구에서 너를 조사하고 금메달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생각은 있는 거니? 게다가 내 말은 공식 입장과 완전 달라. 변호사가 검토했을 수도 있지만 굳이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 적어도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조심했어야 해. 정말 아카데미에서 그랬을까? 소트니코바의 올림픽 무대를 봤는데 놀랍고 소름도 났어. 글라이딩, 점프, 스핀, 자세, 음악, 예술성 모든 게 최고였음. 잘했어, 아델리나.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난 2014 올림픽에서 소트니코바의 우승이 전적으로 공정했다고 확신해. 소트니코바의 코치가 피겨의 레전드인 엘레나 보도레조바라는 것도 기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델리나가 인터뷰하는 걸 보면 안타깝게도 진단이 맞는 것 같아. 장지능이 모자라는 걸 장애라고 생각하자. 많은 댓글이 달렸고 험한 말도 오가지만 세 가지 포인트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말하지 말했어야 했다. 소트니코바의 인격에 문제가 있다. 이미 조사가 끝난 문제다. 도핑 사실은 없다. 그리고 같은 블로그에서 이전에 설문조사도 했는데요. 소치에서 소트니코바가 공정하게 이겼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결과는 맞다라는 의견이 조금 높네요. 이 문제가 그냥 해프닝으로 사라질지
아니면 큰 이슈로 번질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소트니 코바가 이후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